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하나님은 정신 이상이 된 채로 지옥에 가게 두지 않으신다. 정신이 온전한 채로 하나님과 주를 안 믿고 갔기에 하나님은 책임도 없고 미련도 없다 하셨다. 하나님은 정신 이상 돼서 지옥에 가게 놓아두지를 않으신다. 정신이 생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갔으니 하나님도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시는 것이다. 원수를 지옥에 보내봤자 자기 억울한 한과 원한이 안 풀린다. 살아서 도와줘야 풀린다. 자기가 잃은 물건을 찾아야만 쓰면서 유익하듯이 하나님이 준 것, 뇌 생각에서 잊은 것 찾아 그것을 써야 얻을 것을 얻는다. 쓸 때는 좋아 쓰고 잊으면 모른다. 찾아야 그때 귀히 여기고 좋아 쓴다. 뇌에서 잊은 것, 물건 찾듯 잃은 사람 찾듯 다시 찾아 써야 된다. 원수를 지옥에 보내봤자 자기를 물은 벌레를 불 속에 넣고 그것을 보는 것 같다. 고로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치 말고 감동시켜 자기를 돕게 하여라. 자기가 임금인데 누가 자기를 임금 밑에 사람으로만 대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도 그 밑에 자같이 밖에 평생 상대를 못 대해주기 때문이다. 고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구원자를 아는 대로 구원해주고 구원도 받는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어떤 사명인지 아는 것이 최고 아는 것이다. 아는 만큼 대해주고 구원도 받는다.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께 물어보더라도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내느냐고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믿고 변화되고 그 위치 구원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제대로 알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셨다. 선지자로 알면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으로 알면 의인의 상을 받고 주로 알면 주의 상을 받는다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한 말이다. 아멘.